인간관계에서 끌려다니거나 손해를 보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처음엔 좋은 관계로 시작했고 공평하던 관계가 역전되면 당신은 무척 힘들어지게 되는데요. 분명 그렇지가 않았던 사이였는데 어느 순간 당신을 쉽게 대하고 함부로 대하는 모습을 드러내는 그 사람, 나르시시스트가 어떤 식으로 당신과의 관계를 역전시키는지 그 수법을 낱낱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다른 나라들에서도 인간관계가 변질되어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나는 일들이 빈번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소한 인간관계가 계속 당신을 힘들게 하는 그 이유는 나르시시스트가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다가 바로 이 수법으로 당신과의 관계를 역전시켜 버리기 때문인데요. 그 수법은 바로 당신의 불안을 자극시켜 당신을 복종시키는 방법입니다. 나르시시스트에겐 못된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쓸모있어 보이는 상대를 자기 마음대로 쓰고 싶어하는 심리인데요. 그래서 나르시시스트는 본능적으로 상대를 조종하고 싶어하는 그런 심리를 갖고 있습니다. 자신이 필요할 때 언제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상대를 쓰고 싶어서 하는 마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든 심리적으로든 나르시시스트는 아무 비용을 치르지 않고 상대에 대한 존중과 예의 없이 상대를 써먹고 싶어하는 것이죠. 여기서 더 심해지면 상대를 가지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벌어들이려 합니다. 자신은 앉아서 편하게 이득만 보려는 것이죠. 이런 나르시시스트가 제일 좋아하는 순간은 바로 상대가 약해져 있는 때입니다. 상대가 자존감이 낮아져 있을 때 나르시시스트는 상대를 휘두르기 매우 좋은 때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리고 그런 때가 아닌데도 나르시시스트는 일부러 의도적으로 시시때때로 상대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사소한 일인데도 마치 상대가 큰일을 저지르기라도 한 것처럼 왜 그랬냐고 바람을 잡으며 상대를 불안하게 만들죠. 그래서 나르시시스트를 옆에 둔 사람의 심리는 굉장히 자존감이 낮아지고 불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곁에 있는 나르시시스트가 이 사람의 마음에 워낙 많은 불안을 심어놓았기 때문이죠. 나르시시스트는 상대를 불안하게 만들 때 자기 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다른 사람들을 끌어들입니다. 아, 그렇게 하는 건 좀 다른 사람들이 안 좋게 봤을 것 같은데, 다른 사람들이 비웃거나 이상하게 봤겠다. 그렇게 안 하거든요. 아,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런 식으로 나르시시스트는 상대가 당혹감을 느끼도록 만듭니다. 자기 자신의 능력이나 자기 존재에 자신감이 없어지게 만들죠. 그래서 상대가 조금이라도 불안해하고 자신 없어하는 기색을 보이면 그때부터 나르시시스트는 상대를 운전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을 가르치는 입장에 놓으려 하죠. 그렇게 곁에 두고 자신의 이득에 맞게 당신을 휘두르려 하고 당신이 진심으로 고민을 말하면 매우 기만적인 태도로 당신을 속입니다. 그리고 더 심하게는 당신이 자신의 일을 스스로 선택할 수 없는 사람으로 만들려 합니다. 바로 이렇게요. 저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저 때문이라고. 무슨 말씀이셨는지 여쭈고자 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그래야 삽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야 삽니다. 그리고 이런 남을 통제하려는 나르시시스트의 본능은 극단적인 이기심에서 비롯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철저히 상대를 자신의 도구로 보기 때문이죠. 자신은 특별해야 하고 그래서 자신은 더 나은, 아니 대단한 대접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수법을 나르시시스트가 아주 자연스럽게 꺼내고 쓰는 이유는 나르시시스트 역시 이런 방식으로 조종을 받아봤기 때문이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남을 조종할 수 있다는 걸 상당히 노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당해본 것이기 때문에 이 수법으로 남을 통제한다는 것을 완전히 믿고서 상대를 조종하려 드는 것이죠. 그래서 상대에게 불안을 심어주어 흔들고 마치 상대가 저지르면 안 되는, 하면 안 되는 커다란 금기를 어기기라도 한 것처럼 상대를 급작스럽게 힐난하기도 하고 무한하게 만듭니다. 단순한 오지랖과 나르시시스트의 의도적인 불안감 조성의 차이점은 오지랖은 그 자리에서 오지랖을 부리는 것으로 끝이, 반면 나르시시스트의 불안감 조성은 사람을 굉장히 무한하게 만든 다음에 상대를 아래로 보는 듯한 바뀐 태도로 쉽게 찾는 데에 있습니다. 그걸로 그 자리에서 끝인 오지랖과 달리 나르시시스트의 불안감 조성은 그때부터가 시작이고 그 시작을 기점으로 사람을 쉽게 찾는 데에 있다는 것이죠. 당신을 대하는 태도에 변화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심한 경우 나르시시스트는 일어날 리 없는 사건이나 법적인 문제를 들먹이며 당신을 불안하게 만들어서 통제하려 들 것입니다. 그럴 때 당신이 대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런 사건이나 문제가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지를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르시시스트에게 감정 변화를 드러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느 날 당신의 지인이 과하게 당신을 불안하게 만들거나 겉으로는 걱정해 주는 척 당신의 사소한 일을 무척 큰일이라는 듯이 얘기한다면 그럴 때일수록 당신은 평정심을 유지하는 태도로 있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태도로 있는 것만으로 실제로 당신의 감정 변화가 일어나지 않게 하는 데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과하게 바람을 잡고 있는 그 사람이 진정 당신을 생각하는 사람인지 냉정하게 판단해 보세요. 그 사람에게 직접 말을 하지는 않더라도 그 사람을 가만히 응시하면서 마음속으로 다음과 같은 생각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너 정말 내가 걱정되기는 하는 거니? 내 생각해서 하는 말이야 그게? 네 일은 얼마나 잘하는데? 넌 실수 안 해? 살면서 실수나 문제가 한 번도 없어서 그렇게 나한테 쉽게 말하는 거니? 나 걱정해서 하는 말 아니면 입을 닫아. 난 지금 네가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작은 일을 크게 만들고 당신의 사소한 잘못을 크게 부풀려 당신에게 불안감을 주려는 사람은 진정한 당신의 사람이 아닙니다. 단지 당신의 힘을 약하게 만들어 기강을 잡아서 당신의 위에 서서 당신을 조종해 보려는 기회주의자 나르시시스트일 뿐입니다. 나르시시스트가 심는 불안에 쉽게 싹을 틔우지 마세요. 그럼 여기까지 핀볼 이펙터입니다.